잘 부탁드립니다. 귀여움 때문에 뽑았지만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 비밀이 있잖아요. 아픈데. 쟤는 뭐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그렇습니까? 네, 모험택시 시즌2에서 새롭게 합류하게 된 오나준 역할을 맡은 신재하입니다. 하준이는 좀 그 어떤 대형견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네, 항상 귀염귀염하게 하면서 이제 사고를 많이 칩니다. 네,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방송을 봐주시면 더 재밌는 또 일들이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 잘 얘기해. 예, 잘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요, 앞쪽에서 아니, 부담감 없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사실 제가 지금 군대 전역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군대에서도 저는 시즌1을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막 몇 번씩 돌려보고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 시즌2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너무 컸고 또 부담감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배님들의 그 호흡 안에 제가 또 녹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딱 오자마자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가족으로. 그냥 원래 한 식구였던 것처럼 대해주셔가지고 촬영하고 나서는 부담감 없어졌던 것 같아요. 네. 김은성 씨 만족하십니까? 잘했어. 네, 좋습니다. 누가 제일 잘해줬나요? 아, 또 궁금할 수 있죠. 아, 이런 건 사실 곤란할 수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안 여쭤보는데 또 배우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진지하 씨 물 한 모금 드세요. 난 기대 안 해. 괜찮아. 네. 잘해. 물 한 모금 드시고요. 난 괜찮다 나도. 괜찮아. 두 번째 만났는데. 누가 제일 가족처럼 잘 대해줬나요? 제일 잘 대해주신 건 감독님이시지 않나요? 잘한다. 신지하 잘한다. 잘한다. 아. 김도기 기사가 이제 새로운 신입 기사랑 어떻게 만나서 티키타카를 만드느냐 요거를 조금 궁금해서 새로운 신입 기사를 데리고 오고 싶었고 그리고 조금 프레시한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얼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우리 신재하 씨를 데리고 오게 되었고요. 이게 근데 신재하 씨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귀여움 때문에 뽑았지만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네. 왜냐면은 무지개 운수 직원들은 사실 다 비밀이 있잖아요. 아픔도 그렇죠. 있고. 아니, 쟤는 뭐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 모험택시 시즌2 정말 열심히 네, 촬영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께 많은 다양한 재미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